경기도가 도민의 바른 식생활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네 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2만 명에 달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 분야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9%, 약 52만 명이 경제적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명은 식생활 형편이 열악한 상태라고도 답했는데 경기도는 이 비율을 점차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표로 네 가지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으로 정책을 브랜드화하였으며 도정 철학과 민주주의 정신이 반영된 공정, 지속, 건강, 연결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자재 보급, 도내 모든 어린이집의 건강과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과 군납 등 공공 분야의 지역 농산물 공급을 늘려 질 좋은 먹거리는 물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 줄 전망입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 금액을 현재 4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하여 중소농업의 판로에 확대 심수겠습니다. 이 밖에 아침을 거르는 가정의 비율을 낮추고 민관합동먹거리위원회를 꾸려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 도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하고 해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